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꾸지 못했다.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,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,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.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, 야 이놈아, 모난돌이 적 만든다, 계란으로 바위치기다,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.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, 야 이놈아, 계란으로 바위치기다, 그만둬라, 너는 뒤로 빠져라.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,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.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. 서툰 백목을 씌워선다. 하는 복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.